여러 번 내가 보여준 문제지만 이 문제는 늘 봐도 어려운 거지, 그지? 그래서 일단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얘는 그냥 피라고 놔. 피라고 놓으면 이게 지금 꼭지점의 x좌표일 거거든. 축이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꼭지점은 P, 얘 위에 있으니까 KP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. 이 FX의 꼭지점이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FX의 식을 일단 1번 이렇게 세울 수 있어. FX의 식은 X-P의 제곱 플러스 KP라고 세울 수가 있는 거지. 자, 근데 얘하고 지금 KX 플러스 5하고 만나는데 이걸 그냥 알파벳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. 여기서. 얘하고 얘가 만나는데 X좌표가 알파벳이니까.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곱을 좀 이용해서 두 근의 차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. 그러니까 식정리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에 2P 플러스 K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이 2P 플러스 K 두 근의 곱이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5.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차를 구하면 합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이니까 요거 제곱 2P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 전개하면은 요거 없어져. 4P 제곱 없어지고 가운데 항도 없어져. 그래서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. K제곱 플러스 20. 요게 이제 답인 거잖아. 근데 그러려면 이제 K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, 얘가. 그걸 세울 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식을 세우는 게 차의 함수로 식을 세우는 거야. 왜냐면 fx하고 얘가 알파벳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차의 함수로 fx-kx-5가 x-알파, x-베타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. 여기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될 텐데 요거의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잖아. 내가 축을 직접 구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이제 여기서 k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지. 요거하고 요거 같아야 되니까. 그래서 답은 요 2분의 1이 요쪽으로 들어가 주면 답이 나오죠, 그죠? 4번일 거라면.